와. 야, 범주야. 저... 아, 옷을 너무 멋있게 입어가지고 오늘. 아, 왜? 또 니는 뭐 이상하게 내가 조금만 깔끔하게 입으면 놀리더라. 아니, 왜 이걸 놀린다고 생각하세요? 자격지심이에요, 형님. 아니, 멋있어서 찍는데. 야, 뭐 맨날 뭐 그 자식 입고 다녀야 되는 나는? 아니, 그니까 멋있다고요. 그냥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. 근데, 이 봐봐. 예. 나 이게 옷 택배 시켰거든. 예. 근데 그 캠핑용품 뭐 여름이라 갖고 시킨 게 있는데 그건 줄 알았거든? 예. 박스 갖고 왔고. 근데 이 단띠 형님이라고 돼 있더라? 아, 그래요? 글씨가. 예, 예. 그게 조금 아까 뜯어본 거야, 지금. 그러니까 계곡 갔다 와서. 근데. 팬레터 같이 이제 팬들이 선물 보내준 거네요. 선물 보냈어. 와. 그니까 뭐, 안에 뭐예요? 이거? 예. 옷. 아, 진짜로? 어. 그래, 여기 좀 봐봐. 예. 이렇게 편지까지. 와. 편지까지. 근데 글씨가. 형 선물만 있는 거예요? 나는 내 것만 있는 줄 알았지. 네. 근데 광수 것도 같이 보냈다고. 아, 같이. 알겠습니다. 저 이거 잠시만요. 어, 와, 여자 글씨지 근데 글씨가. 예. 친절하게. 어? 이렇게 또 잘못 온 건데. 왜? 단양 띠리 형님? 단양 띠리 띠리 아니에요, 형은? 아, 야, 나 별명이 세 개야. 단띠, 띠리, 띠리리. 단띠가 제일 좋은데, 단띠. 그다음에 내 거. 와, 광수 거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주셨네. 야, 감사합니다. 자, 촬영! 선물 주신 구독자분께 경례! 와, 대단히 감사합니다, 진짜로. 진짜 정성껏 편지를 한번 읽어주세요. 내가 읽어? 내가 읽어? 그 진짜? 바보도 아니고 파타고니아를 803으로 하는 이런 바보가 어딨어? 이런 글씨가. 주장이 어딨어? 그대로 읽어야 돼. 아니, 앉아서. 내가 그렇게 뭐. 아예 안 나가네, 안 나가. 네. 한번 그러면 룩북 한번 해볼게요, 룩북. 그럼 팬티만 입고 다 벗고 거기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? 그건 알아서 하시고. 아니, 여기서 팬티만 입고 위에 다 벗고. 여기서 지금? 아, 여기서 입고 레이버. 집에 가서 입어야지. 아, 나는 여기서 안 했습니다. 아, 그래? 네, 그럼 아, 그럼 저기 밖에서 그냥. 팬의 성의는 무시하시고. 아, 그럼 밖에서 갈아입고. 아, 이거 옷 한번 입어드리자고 바로. 네, 지금 바로. 얼마나 입어보자, 오면. 잘 어울리는지. 파타고니아 804 올리지 말라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, 형이. 근데 봐봐요. 맹구나 심형대나 당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. 저도 우차싸 자주찾기 그 미키 형수로 데뷔했을 때 저는 당하기만 하고 옆에 있는 형이 말을 다 했었어요. 그러니까 같이 코너를 했는데도 당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당하는 사람만 기억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형이 나중에 삐졌어. 삐져가지고 다음에 아이디어를 짜면 자기가 나보다 잘생겼고 멋있는데 자기가 당하게끔 이상하게 봐봐요. 이렇게 좀 공격받는 이런 캐릭터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, 진짜로. 근데 너무 심하게 공격하지 마. 적당히. 아니, 공격하는 게 아니라, 아니, 파타고니아 팔공산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, 알았어. 자, 룩북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! 와후! 아유, 아유, 빨리 좀 준비하시라고요. 아씨, 허리띠가 안 풀린다니까? 뭐라고요? 허리띠가 안 풀린다고. 저 보세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, 그러면. 어? 되는데? 스탑, 스탑. 이거 위로 당기면 되네. 아. 괜찮은데요? 와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씨. 아, 왜? 동물. 아이씨. 흰 옷인데 또. 아니, 근데 좀 약간 안에 천도 좋은 거 같고. 예. 네. 비싼 거 같은데, 이거? 백화점에서 왔다 그러더라고. 아까 저기 했던 거. 아이, 신발 찢지 말고, 이씨.
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. 구독자가 보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. 뭐 이렇게 가까이 들을래? 야, 싸우러 오냐? 위로 벗겨야 된다니까? 그냥 뒤집어 까는 건 안 돼. 그냥 피부에 닿는 느낌. 그래, 그렇게 보셔야 돼, 그런 거. 아! 와우. I dare you to fix me. 잘 어울리네. I'm crossing the line again, falling on my knees. 야, 건달이 밥 달라고 하는 거 같아. 국수 한 그릇, 라면 한 그릇, 라면 하나 끓여라. 아, 오빠랑 그만 따라와. 아, 이거 좋아. 이런 거 좋아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야, 술 먹고도 패션쇼를 한 거라고요? 그 룩북이라고 유튜브에서 본 적 있죠? 뭐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. 예. 아, 그래서 형 아까 일부러 옷 갈아입을 때 약간 노출 좀 시킨 거예요. 아, 스탑. 또 왜 왜 왜? 아니, 지금 제정신 아니래. 아니 근데 이제 이거 브랜드를 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도 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브랜드 이름 아시나요? 아 왜 이래? 왜요? 아니 그러니까 아세요? 뭐 뭐죠? 이런 옛날 거만 알지. 네. 근데 이게 내가 일부러 봉지를 가져왔지. 자,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? 아니 그러니까 형은 이거 아, 읽을 수 있어요 지금? 뭘? 영어로 읽을 수 있...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좀. 아니 영어로 읽을 수 있냐고요. 잠깐만. 아 술 취했을 때 난 영어가 기억이 안 나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와후 와후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키란트온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